자. 잘 봐봐, 여기. 여기 탑바 보이니? 탑바에다가 난 이렇게 할 거야. 보더, 이픽셀, 솔리드, 레드. 여기까지 오케이? 나 탑바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지? 여기다가는 그린이라고 줄 거야.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탑바에 자식의 자식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부터 좀 어렵니? 탑바의 자식, 탑바의 자식의 자식 알려줄게. 이게 탑바지. 탑바의 자식은 뭐야? 이 아이, 요 하나. 탑바의 자식은 몇 명이야? 요거 헷갈리지 좀. 근데 요거는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탑바지. 근데 어차피 몇 명밖에 없어? 네가 혹시 요 안에 몇명 들어있는지 생각했다면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한테 자식이라는 건 후손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건 바로 얘 밑에 있는 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게몇 개야? 한 개지. 그럼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둘, 우리 지금 개구리가 몇 마리 있어? 그렇지. 그럼 탑바의 자식의 자식은 뭐야? 몇 명이야? 탑바의 자식의 자식은 5명이야. 왜냐면 탑바의 자식이라 하지 않고 탑바의 자식의 자식이잖아. 그치? 자식의 자식을 뭐라고 하지? 손자라고 하지?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칠한 거야, 여기. 1000픽셀, 1000픽셀, 1000픽셀로 하자. 자, 그러면은 요거를 체인지 눌러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이해가 되지? 탑바는 어때? 끝까지 늘어나지?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린색 보이니, 여기? 이게 바로 뭐야? 콘이잖아. 그리고 콘 밑에 갇힌 개구리 5마리 보이니? 개구리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여기까지 알겠어? 자, 기본적으로, 어디가 지금 플렉스야? 여기가 플렉스라는 거 알겠니? 탑바에 여기. 이건 잘 모르겠지? 줬었잖아. 자, 봐. 탑바의 자식에다 뭘 줬어? 플렉스. 여보세요? 자, 일단 봐봐. 얘가 탑바의 자식이란 건 알겠지?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이거라는 것도 알겠네? 이해해? 그리고 거기에 플렉스가 들어있다는 것도 알겠니? 내가 그냥 넣은 거잖아. 플렉스를 넣으면은, 빼볼게. 그럼 개구리들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위아래로 나오잖아. 그치? 근데 플렉스를 하면은 개구리들이 무조건 좌에서 우로 되지. 요거 알겠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잘 봐. 자, 그러면은 개구리가 지금 5마리잖아. 그럼 내가 하나 더 넣어볼게. 그럼 개구리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지. 여섯 마리지. 다시 한번. 개구리 한 마리였지?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얘가 뭐야? KUR이지? 네. 얘는 뭐야? 공지. 얘는 쇼핑몰. 그치?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를 기점으로 좌측에 두 개, 우측에 세 개가 있단 말이야. 이거 넣어볼게, 이렇게. 얘가 뭔지 모르겠지. 얘 누르면 얘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 혹시 이해가 되니? 네. 그냥 개고리를 추가했을 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근데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어디로 가겠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이건 외워. 플렉스 그로우 1을 주면은 얘가 알아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있어?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몇 개? 3개. 여기까지 됐지? 아주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끝.